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날인데요.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라는 곳은 없는데 갈 곳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내가 그런 형국입니다. 오라고 초청하거나 이런 곳은 없는데 가야 할 곳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오전에는 내가 바쁘게 또 돌아다녔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가 2021년도죠. 2021년도니까 이제 그 6.25가 발발한 지가 이제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그 27일인데, 어제 그저께가 바로 그 6.25가 일어났던 그런 해이죠. 그래서 그 6.25를 되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어느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사람은 대개 미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없는 미래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과거를 잊어버리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극 6.25를 잊지 말아야 되고, 또 6.25가, 6.25 그 비극적인 6.25를 왜, 우리가 당했는가? 를 철저히 그 분석하고 자성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 채병덕이가 간첩이었나 이런 그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채병덕이라고 하면 그 역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채병덕이라는 것은 광복 후에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를 이룩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채병덕입니다. 여러분들 그 채병덕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채병덕이는 몸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뚱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승만 정권 시절만 해도 못 먹고 가난하던 시절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고 가난하고 굶어서 사는 시절에는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아주 그 우상화가 됐던 것이죠. 뚱뚱한 사람을 보면, 아주 사정감이로구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고위직 한 자리를 해 먹을 그런 아주 틀이 좋은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그 뚱뚱하고 이런 사람을 부러워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도 잘 먹어서 성인병에 걸리고 고지혈증, 당뇨니 이런 게 많이 걸리다니까 오히려 살을 빼라, 체중을 줄여라 이러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은 그렇지 않았어요. 못 먹으니까 오히려 살이 쪘어. 이런 사람을 부러워했던 시절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채병덕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 유튜브를 많이 구독을 하고, 유튜브를 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는데요. 원래는 목사라고 해요. 목사라는 그 나이 지긋한 양반이 나와가지고 현대사를 강의하는 그런 유튜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주로 현대사가, 그분이 강의하는 현대사가 뭐냐면은 6.25. 6.25를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봤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채병덕이는 간첩이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 주장하는 데다가 이제 영상에다 댓글을 써서 간단하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목사라는 그분이 그 현대사 강의하는 거, 6.25를 강의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소대 전투라든가 6.25 때 어느 소대가 어떻게 전투라고, 어느 중대가 어떻게 전투라고, 크게 하면은 사단까지, 이렇게 소대서부터 사단까지의 그 어느 전투를 해서 어떻게 잘 막아냈고, 또 어느 전투를 전략을 잘못 세워가지고 인민군들한테 당했고, 이런 걸 주로 이제 분석을 하고 파헤치더구만. 근데 물론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입학을 하면 육군사관학교 교과목에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뭐 소대 전투의 그 전술, 아니면 뭐 중대 전투의 전술, 대대 전투의 전술, 이런 그 과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이 숲만 뭘 보면은, 예, 디테일하게 숲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무, 디테일하게 나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다가는 전체적인 숲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인 숲을 보다가는 디테일한 나무를 놓치는 수가 있다 그겁니다. 이 경제학에서도요, 이 미시경제가 있고 거시경제가 있는 겁니다. 미시경제라는 거는 주로 나무를 보는 경제요, 거시경제라는 건 전체 숲을 보는 그런 경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현대사 강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대전투라든지 중대전투, 대대전투 이런 디테일하게 이렇게 유교를 분석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지고 전쟁에서는 이겨라.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전투에서 아무리 승리를 해도 전쟁에서 지면 헛일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져도 전쟁은 이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유교를 71주년을 맞이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뭐 소대전투니 중대전투니 이런 그 디테일한 면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얘기를 하지 않고 큰 숲을 보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충청도라고 하면 왜 아버지 돌굴러 유하잖아요. 아버지 돌굴러 유하는 데서 나온 그 이름 있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김종필 씨잖아요. 대통령은 비록 못했지만은, 그러나 온갖 권력의 그 단맛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김종필 씨가 군 생활할 때 육군 정보국에서 근무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내가 김종필 씨가 직접 나와서 증언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육군 정보국에서 이제 그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뭐 소인지 중인지 그뭐 초임 장교로 군 생활을 했다래요. 그래서 이제 육군 정보국에서 이제 계속 북한을 주시하면서 이 정보국이니까 하는데, 곧 이제 남침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정보를 캐치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곧 남한을 남침을 할 것이다. 여러 차례 군 수뇌부한테 보고를 올렸다래요. 여러 차례 군 수뇌부한테 보고를 올렸음에도 그 보고가 다 묵살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김종필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 군 수뇌부가 그렇게 무능력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군 수뇌부가 그렇게 무능력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밑에서 그렇게 곧 남침이 곧 있으리라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는데, 왜 최병덕 참모총장이나 이런 수뇌부가 그걸 무시했느냐? 그래서 이제 최병덕이가 간첩이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또그 이후에도 이제 유교를 직접 겪으면서 최병덕이가 간첩으로 의심받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최병덕이가 뭐 간첩이었다 이렇게 그 목사님도 주장을 하더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말이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우리 군도 그런 의심을 했다래요. 우리 군 수뇌부에 스파이가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 스스로 그런 의심을 해가지고, 6.25가 끝난 후에, 6.25가 일어날 때그 당시에 우리 군 수뇌부에 어떤 간첩이 있었지 않았나, 이거를 은밀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이런 결론이 나왔더래요. 우리 군 수뇌부에는 간첩이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왜 그는 간첩으로, 군 수뇌부가 그 당시 간첩으로 오인받을 만한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방부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래요. 나태와 안일함. 그러니까 나태와 안일함이 뭡니까? 무사 안일. 그 당시 군 수뇌부가 무사 안일주의로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남침을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정보가 올라오는데도 설마 같은 민족끼리 그러겠느냐? 설마. 이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뭐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태와 안일함, 그러니까 무사안일주의라는 거죠. 나태와 안일함에 젖어 있고, 그 다음에 군 조직을 통솔하는 군 통솔력의 미숙함, 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정치인들도 역시 나태와 안일함, 그런 게 있었고, 군 조직 장악력의 미숙함, 그리고 국가적인 불운, 뭐 이런 게그 총체적으로 아우러져 가지고 유교와 같은 비극을 만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최병덕이는 간첩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최병덕은 간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교가 일어날 당시에 그때 상황을 보면, 김종필 씨의 얘기가 일부는 조금은 맞고, 일부는 또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돌굴러 유의 그 대표적인 정치인 김종필 씨가 한 말이, 일부는 맞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일부는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말이죠. 그때 당시 정보국에서도 군 수뇌부한테 많은 그 정보를 올렸다고 하잖아요. 곧 남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정보를 그 계속 올렸는데도 군 수뇌부가 그걸 무시했다, 이렇게 김종필 씨가 얘기했다잖아요. 그런데 그 군사평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문에 나와서 글을 쓴걸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글을 쓴 것도 보고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도 이렇게 들춰보면, 유교가, 우리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뭐 전혀 유교가 일어날 줄을 예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기습남침을 해가지고 갑자기 당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인 겁니다. 갑자기 그 기습남침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이 권투 경기할 때 권투 선수가 상대방한테 이 가볍게 잽을 자꾸 넣잖아요. 잽을 넣는 게 뭡니까? 테스트를 하느냐고, 상대방을 테스트를 하느냐고 이 잽을 자꾸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잽을 자꾸 넣다가 한 번에 그냥 아주 스트라이크를, 진짜 강력한 스트라이크를 넣을 때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잽을 넣을 때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잽을 넣을 때 이건 뭐 잽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뒤에 반드시 큰 스트라이크가 들어온다고죠. 이 유교가 그랬던 겁니다.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이 남한에다가 게릴라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비죠. 무장 공비. 게릴라들을 보내가지고 뭐 동부전선이라든가 서부전선 이런 데서도 계속 국지적인 소규모 전투가 계속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투로 말하면 북한이 남한한테 계속 잽을 넣은 겁니다. 테스트 잽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 남한을 이 테스트해 보느냐고, 게릴라들을 계속 서부전선, 동부전선, 뭐 후방 이런 데로 내보내면서 잽을 넣어봤던 겁니다. 그러다가 전면적인 유교를 내밀었던 거예요. 그러면 김종필 씨 말이 왜 내가 일부 틀렸다고 하냐면은, 김종필 씨는 그렇게 유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도 군 수뇌부가 무시했다 이랬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군 수뇌부가 무시한 게 아닙니다. 군 수뇌부가 그런 밑에서 그 올라오는 정보들을 듣고,
이 우리 군한테 수시로 비상령을 내렸다래요. 수시로 비상령을 내려가지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한번 비상을 내리면은 그 비상을 뭐 1년이고,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비상체제를 마냥 끌고 갈순 없잖아요. 비상이라는 건 말대로, 말 그대로 비상인 겁니다. 상황에서 뭐 길어봐야 1주, 2주, 그동안 뿐이죠. 어떻게 뭐 비상인 상황을 뭐 1년이고 2년이고 끌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비상 상황을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은 병사들도 피곤해지는 겁니다. 병사들도 이 비상이라는 데에 피로감을 느끼고, 요즘 말로 하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죠. 피로감을 느끼고 또, 뭐라고 하냐, 비상이라는 단어에 회의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여러분 그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 알잖아요. 그렇게 자꾸 비상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꾸 비상 내리면 또 비상 이러구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 맨날 비상을 내리는구만. 비상을 우습게 안 하는 거죠. 비상이라면 진짜 그 마음의 긴장감을 갖고, 아, 이제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마음의 긴장감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비상인데, 자꾸 비상하다 보면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아, 또 너희들이 또 거짓말하는구나. 경각심을 안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군 수뇌부가 그런 그 보고가 자꾸 북한이 머지않아 남침을 한다 이런 보고가 올라와가지고 수시로 내렸다는 겁니다. 비상령을 발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비상을 발동하면은 조만간 그 비상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뭐 길어봐야 한 2주일 정도 지나가면, 한 보름 정도 지나가면 비상을 풀어야죠. 뭐 1년 365일 비상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 수뇌부가 수시로 비상령을 내렸었는데 비상을 오래 가지고 갈수 없으니까 풀었다가 비상을 해제했다가 또 비상을 걸었다가 이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반복했는데 6.25가 일어날 때그 6월 25일 그때는 비상을 풀었을 때라는 겁니다. 비상을 해제했을 때 그때 틈을 타서 북한이 내려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필 씨 얘기가 틀린 게 뭐냐면 김종필 씨는 아예 군수뇌부에서 쌍무시했다 그러잖아요. 쌍무시한 게 아니고 군수뇌부에서도 계속 비상령을 내리고 내렸다가 풀었다가 내렸다 풀었다 이렇게 이런 걸 반복했다가 비상령을 해제했을 때 그때 내려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우리 군수뇌부가 북한이 곧 남침을 해서 내려온다 라는 정보를 보고했음에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 군수뇌부는 그 정보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비상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비상을 풀었을 때 그때 북한이 남침을 해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병덕이 그뭐 무조건 간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후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6.25가 끝난 후에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 수뇌부를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6.25가 일어날 당시에 우리 군 수뇌부에 뭐 스파이가 있었는지 그거를 조사했는데 우리 그 결론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군 수뇌부에는 스파이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나태와 안일, 그다음에 군 조직의 통솔력 미숙, 국가적인 뭐 불운 이런 게 합쳐가지고 그런 유교를 당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유교가 일어날 그 6월 25일날 비상을 해제시키고 전군을 다 휴가를 보냈느냐? 그런데 군사평론가는 이렇게 글을 썼다구만. 6월 25일이라는 건요, 6월 25일이니까 6월 하순경이잖아요. 6월 하순경에는 군에도 보릿고개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농부들이 그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는 수확을 해서 이제 쌀을 거둬들이니까 가을에 먹을 게 있는데, 겨울을 지나서 봄, 이제 늦은 봄이나 초여름이 되면은 먹을 게다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곡식이 나기 전까지는 공백 기간이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하거든요. 이 군에도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승만 정부 때 그렇게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6월 25일고 6월 하순경쯤 되면요, 이 군의 군량미가 떨어진답니다. 군량미가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한테 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줘야 되는데, 군량미가 바닥이 나서야 되겠어요? 안 되죠. 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굶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그때가 바로 우리 군의 보릿고개에 해당되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6월 25일 날 그때, 6월 25일 그때 그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다 휴가를 보내고 비상을 풀었느냐 하면은 군량미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휴가를 줘서 집으로 각각 보내면은 이 군에 배식할 쌀이 이 전략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전군을 다그 휴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원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군대 입이 먹어 채우는 그 식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군대가 소비하는 그 식량을 줄이기 위해서 휴가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도 6월 하순경쯤 되면 먹을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굶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휴가를 줘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너희들 휴가를 보내라. 휴가를 줬다는 겁니다. 이 군인이 먹어 치우는 쌀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원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참이 가난이 집니다. 국가가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군량미가 바닥이 나서 하늘에도 그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해서 휴가를 보냈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참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인데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대한민국이 한심했다는 건 뭐냐면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이제 길어질 겁니다. 그래도 잘 들어보십시오. 호랑이가 야생으로 그 정글을 누빌 때는 상당히 사납습니다. 호랑이가 배가 고파봐요. 배가 고픈 호랑이가 숲을 어슬렁거리다가 먹잇감을 봤다 하면 얼마나 사납게 그 먹잇감에게 돌진을 할 겁니다. 할 겁니까? 굉장히 사납게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질주할 겁니다. 전력 질주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야생 호랑이는 배가 고프니까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친 야생성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호랑이는 야생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누워서 낮잠만 자도, 제 시간 되면 딱딱 먹잇감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정글을 누비는 그런 야생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승만이가 나라가 없어가지고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넘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서 해외에 떠돌면서 독립운동할 때는 야생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지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앞날을 좀 예측하는 그런 발언도 했었어요, 이승만이가. 미국이 일본을 그냥 가만 놔두게 되면은
반드시 미국은 일본한테 당하게 된다. 이런 그 예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적중했거든요. 그런 예지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나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하니까 그때는 동물은 호랑이가 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을 직을 수행하니까 안락하게 대통령직만 수행하면 각하각하 하면서 좋은 건다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그 독립운동 할 당시에 그 밝았던 예지력, 판단력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 가지고 황당무계한 헛소리를 한 겁니다. 이승만이가. 그때 당시 이승만이가 대통령 할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입만 열면 북진통일한다. 북진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통영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아, 이승만이가 자기 입으로 직접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아니, 뭘 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없고, 탱크도 없고, 카빈 소총 총알 하나도 못 만들고 있는데, 뭘 가지고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는다는 겁니까?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고. 그러니까, 진짜, 인민군 때려잡을 몽둥이 하나도 못 만들면서, 인민군 때려잡을 몽둥이 하나도 없으면서,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승만이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이가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는 그 사람이 굉장한 예지력과 판단력이 우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냥 막상 나라를 찾고 대통령이란 그 권좌에 오르니까, 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동물원의 호랑이처럼 된 겁니다. 예리한 판단력, 예지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이승만이가 또이 황당했던 이승만이가 참그 한심하던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었냐면 신성모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근데 신성모라는 사람이 말이죠. 원래 그 영국에서 그 해양 무슨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그 마도로스 출신입니다. 배 선장 출신이에요. 군대 경력이 군사 경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거예요. 그러고, 내가 아까 채병덕이 얘기도 잠깐 하다 말았는데, 채병덕이는 일본 육사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일본 육사를 졸업했는데, 일본 육사를 졸업은 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장교가 돼서 직접 군 생활을 하고 나서는 주로 군에서도 어떤 분야로 돌았냐면은 병기창 뭐 관리 이런 걸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쉽게 한다면은 그 무기 관리 이런 파트로 돌은 장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교라고 해서 다 이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교라고 해도 행정 출신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병덕이 같이 병기 장교, 병기 관리하는 그런 장교들은요 군 통솔력이라든지 전투 이 전술 전략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전투와 전술 전략이 능한 장교라는 건 뭐냐? 야전에서 직접 자기가 소대장이나 뭐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돼가지고 직접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고지에서 부대껴본 이런 장교가 전투력이 있는 장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채병덕이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채병덕이는 군 출신이긴 하지만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장교가 아니고 한마디로 그 병기 관리만 하던 그런 장교였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을 떡하니 그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했고 또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마드로스 출신을 국방부 장관을 앉혔다. 그리고는 자기는 뭐라고 헛소리 했냐면은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탱크도 한 대 없고 카빈총 하나 제대로 된 카빈총 하나 못 만들면서 뭘 가지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뭘 가지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부터가 이렇게 무책임한 헛개비 짓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승만이 아주 결정적 단점입니다. 그렇게 대통령부터가 무사 안일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허풍만 떨고 무사 안일에 젖어 있었다. 그냥 무사 안일에 젖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남침을 하겠냐 아니란 생각에서 우리는 전쟁만 나면 그래가지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대통령부터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 밑에 국방부 장관도 마드로스 국방부 장관을 앉혔고 그 밑에 참모총장 최병덕이도 야전사령관이 아닌 병기장교를 앉혔다. 그래가지고 유교를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말이요 이런 그 어리석은 꼬라지가 6.25 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꼬라지들이 많아요. 내가 왜 정말 한심스럽다고 하냐면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뭐 국뽕 채널이 많아요. 뭐 디시멘터리니 뭐 하여튼 그 아주 국뽕이라는 건 뭡니까? 무조건 우리나라만 좋다. 대한민국 만세만 외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대한민국 만세만 외치고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한다고 최고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단점은 뭔가?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할 점은 뭔가? 우리의 부족한 점은 뭔가? 이런 걸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거를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국뽕에 젖어가지고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은 좋다. 대한민국은 만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소위 그걸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거. 그런 게 많아요. 지금 K9 자주포를 우리나라에서 국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외국에서 몇 대를 수출했니 어쩌고 떠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내가 방금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탱크가요. 우리나라 외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탱크가 거의 반수 이상이 이동하면서 포를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대 최신식 그 K9 자주포는 막 진행을 하면서 막 움직이면서도 포를 쏘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군은 이동 중에는 포를 쏠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구닥다리 탱크를 전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도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9 자주포는 요즘 금방 만들어내는 거 K9 자주포는 강을 건너가면서도 포를 쏘고 움직이면서도 포를 쏘고 360도 이렇게 포탑이 돌아가면서 360도로 이렇게 포를 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육군이 보유한 그 탱크는 강도 못 건너가고 이동 중에는 포를 쏠 수가 없고 이런 구닥다리 탱크가 거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해에 1년이면 그 구닥다리 탱크니까 또 고장이 얼마나 나겠어요. 노후화가 돼가지고 고장이 잘 나죠. AS 비용만 뭐 몇십억대가 나간다는 거예요. 에? 그런 탱크를 아직도 우리 군이 반 반쪽
반수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입니다. 아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응? 뭐, 수소폭탄도 뭐 했느니, 또 ICBM을 했느니, SLBM을 했느니, 이러고 야단인데, 우리 남한은 탱크도 강도 못 건너가고, 움직일 때는 포도 못 쏘고, 이런 부닥다리 탱크를 계속 AS를 하고 고치고 하면서 너무나 고물이 돼가지고 속도도 못 낸다는 거예요. 속도도 움직일 때 천천히 거북이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 탱크를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탱크가 절반이 그런 탱크라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겁니까? 그 무조건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는 건 그거는 무사 안일에 저지르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결점이 뭔가? 우리가 뜯어고쳐야 할 자세는 뭔가? 이런 걸 냉철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부족한 걸 보충을 하고 자꾸 이래야 그 발전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대한민국 만세. 고물 탱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만세. 뭘 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요, 그렇게 무사한 일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무사한 일이 나라 말아먹는 겁니다. 국뽕인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25 7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좀 흥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 TV에 나올 때그 연사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 국방비에 뭐몇 배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예?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뭐 상대가 안 된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쟁이 나면요, 김정은이한테 패요. 패합니다. 내가 볼땐 그래요. 김정은이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6.25와 같은 제2의 6.25가 일어나면 당장 김정은 수령님하고 그 앞에 가서 모두 다 절을 해야 될 처지야. 어떻게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탱크가 도와도 못하고, 응? 이동 중에는 포를 못 쏘는 그, 응? 고물 탱크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 한번 지냈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축제를 해버리고, 어? 이게 대한민국이 망할 짓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김정은이는, 응? ICBM으로 미국을 잡아먹겠다고 야단인데, 아직도 부닥다리 탱크를 그냥, 응? 개천도 못 건너는 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뭐 우리 국방비가 얼마를 GNP에 얼마를 소비하니? 웃기지 마라. 지금 전쟁 나면요, 전쟁 나면 김정은이가 다 접수해.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우파들이 나와서 뭐 아니 무슨 애국자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아, 유튜브에 보면 전부 다 애국자야.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 평화시대엔 그렇게 애국자가 많다 이거야. 어? 그렇지만, 막상 북한에서 남한에다 대고 미사일 뿌리고, 전국이 불바다가 되고 해보라고. 애국자가 미치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말이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아, 진짜 이 평화시 입으로만 애국한다는 건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 평화시대에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거야. 누구든지 다 애국자 노릇을 할 수가 있죠. 진짜 애국자는
전쟁 시에 진짜 애국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유튜브로 이것만 놀리던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남한을 향해서 미사일만 뿌렸다고 하면, 아이고, 수령님, 아이고, 김정은 수령님, 절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야.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애국자라고 떠드는 사람들, 다 가짜 애국자들이야. 나부터도, 내가 여기 지금 나와서 애국자인 척하고 떠들잖아요? 애국자가 아니야. 내가 이거 뭐, 한복 입었다고, 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왜 한복을 입느냐? 내가 언제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공장 생활한 사람이라 옷이 없다고. 작업 복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도 아무리 그래도 불특정 다수한테 내 모습을 보이는 건데,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복을 입고서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나는 양복을 못 입어. 체질적으로. 이 넥타이를 매면 아주 깝깝해서 못 살아.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어요? 작업복도 못 입지. 양복도 못 입지. 난 양복에 넥타이를 매면 이 두드러기에 올라. 이 깝깝해. 그럼 뭐 입을 게뭐 있겠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는 겁니다. 내가 뭘 한국을 사랑해서 한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애국자가 아닙니다. 나 역시 김정은이 이 순간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린다면, 나 역시,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김정은 원수님, 살려주십시오. 김정은 원수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사람이에요. 진짜 애국자는 그런 환난 속에서 진짜 애국자가 가려지는 겁니다. 하여튼 내가 얘기하다 괜히 쓸데없이 흥분했는데, 그래서 내가 6.25 7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채병덕이는 간첩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6.25가 일어날 당시에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과 군수뇌부가 얼마나 한심했는가? 얼마나 무사한 일에 젖어 있고 얼마나 허풍쟁이에 젖어 있었는가 하는 건그 안타까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맥아더가 미국이 그때 6.25가 일어날 당시에 맥아더가 한국을 여러 차례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때 맥아더가 한국을 포기했었더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때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지금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쯤 전부 김정은이 앞에서 절을 하면서 원수님, 김정은 원수님, 김정은 어버이 수령님 이러면서 절하고 지금쯤 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요. 여러 차례 한국을 포기하려고 했었대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도 공산화가 되질 않고 기적입니다. 기적이야. 그게 뭐냐면은 그게 교훈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워낙 자기가 지킬 수 없는 힘을 못 가진 나라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 그랬었어요.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포기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 교훈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힘을 길러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우리가 힘을 길러야 그래야 외국에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지킬 힘이 없으면은 미국도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계속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도화를 하지 못하는 탱크를 가지고 있고, 나그 기사를 읽어보고 참 한심했어요. 아직도 내 개천을 도화를 못한답니다. 움직이는 중에는
포를 못 쏜답니다. 속도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시속 한 30km 정도의 속도뿐이 못 낸다는 거예요. 고물탱크 같아서 AS 비용만 수십억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노화 고철이 되어가지고 고장이 또 그렇게 잘 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게 모습입니다. 지금요, 북한과 이렇게 맞다뜨려 전쟁이 벌어졌다면 순간 김정은이가 차지해요. 한심한 나라입니다, 한심한 나라. 나는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 나를 청년으로 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을 해요. 내가 이렇게 아주 호리호리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약한 거하고 건강한 건 다르다고는 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내가 병원에 가볼까요? 딱 얘기가 자꾸 헛소리라냐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병원에 가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느냐고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라요. 아, 혈압이 참 좋으시다고 그래. 대개 60대 중반 정도 되면요, 고지혈증, 고혈압, 거의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혈압이 아주 극히 정상이에요. 내가 혈압이 얼만 줄 아십니까? 최고가 120. 최하가 75, 80 그렇습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고지혈증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이 건강해 보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64살이기 때문에 민방위도 다 끝났어요. 예비군 민방위 이런 게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이 일어나도 부르질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은. 노인이 되어서. 근데 예전에 우리 예비군들은, 예비군은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예비군은 내가 예비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요, 카빈 소총을 그대로 썼어요. 이 카빈 소총이 뭡니까? 2차 대전 때 쓰던 총이에요. 2차 대전 때 쓰던 총을 그대로 내가 한 40대 예비군 생활할 때까지 그대로 썼, 2차 대전 때 쓰던 소총을 교체를 못하고 그대로 썼던 겁니다. 지금 예비군은 그 카빈 소총을 그대로 쓰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M16으로 교체가 되는지 내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M16으로 교체가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야. 2차 대전 때 쓰던 소총을 그대로 예비군들이 한 80년대까지 썼던 겁니다. 예?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지금 북한은요, 수소폭탄 ICBM까지 날려요. 전쟁이 붙었다면요, 김정은 원수님 저라고 살아야 돼. 6.25 71주년을 맞이해서 괜히 내가 열을 올렸습니다.